아, 차영규 소장님, 이번 주에는 상당히 증시에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FOMC 회의도 있고. 어떤 예. 매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그 수요일 날 열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목요일 아침에 이제 확인이 되죠. 예. 지금 현재 FOMC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 현재 지금 소비 데이터가 잘 나왔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니까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현재 지금 150억 달러까지 하는 것은 이제 11월, 12월 끝났고요. 혹자들은 지금 현재 1월부터는 300억 달러로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면 그 4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을 바로 시작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 있어서는 좋죠. 미국 경기가 그만큼 살아있다라는 건데 신흥국 입장에서는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을 안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소비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 어찌 됐던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수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겠죠. 일단 뭐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도 화이자를 부스터샷으로 맞으면 그 면역력이 더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죠. 뭐 상대적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미크론과 관련주들에 대한 변동성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기 확장세가 지속된다라면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에 있어서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러니까 개별 테마가 있는 조선주를 제외한다라면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이 전통적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금리 인상은 시기가 언제이든 증시에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 유창희 대표님 연말을 대비해서 좀 매매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올해 남은 거래 실거래일로는 한 3, 4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코스피로 따진다라면 3,100포인트 때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코스닥은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지만 저는 지난주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미국 증시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테이퍼링 이슈도 이미 파월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청문회 관련해서도 뭐 좀 공격적으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출렁거림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연속된 급락으로 가진 않았었기 때문에 FOMC에서 어떤 추가적인 테이퍼링 강화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큰 무리 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면 뭐 전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 안정적인 모습 이어가고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대형주 중심 특히 내년 그러니까 올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경기 민감주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분할 매수 이어갈 수 있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테이퍼링 이슈나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먼저 반영된 것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경기 민감주, 대형주 위주의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넘어가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어떤 관심주? 오늘 LG그룹 주들이 좀 강한데요. 저는 네. 뭐 그중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를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지금 뭐 삼성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삼성향 매출, 그러니까 이제 OLED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당분간 LG 물량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이 조금 많이 돋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이 OLED 분야에 있어서는 LG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OLED 분야에 있어서 강자인 LG 디스플레이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OLED가 이제 뭐 LG OLED를 갖다가 삼성에서는 QOLED 이제 TV를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 전장 사업에 진출하는 LG 그룹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LG 그 가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메타버스화 되면 XR 기기에 따른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LG 디스플레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애플이 다양한 또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또 그러한 부품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리 기대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2만 원대 중반에서 2만 2천 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이 가격대는 충분히 뚫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1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강자인 LG 디스플레이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 2만 1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서진 시스템을 선정을 좀 했는데요. 네. 5G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전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전 충분히 이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신다라면 코로나 관련해서는 계속 위드 코로나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5G 투자를 계속해서 지연시켰던 부분들이 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증이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11월부터 조금씩 이제 상승을 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 그중에서 서진 시스템이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충분히 최근에 좀 조정이 또 뭐 지난주 금요일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뭐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열어 놓고 손절가는 4만 원 정도 잡아 놓는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5G 투자 전망에 기대가 있는 서진 시스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